나비들 TV.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넷째 주 수요일입니다. 24일이고요. 나비드의 급인 내비도 24회를 맞이했어요. 재밌게도 우리 방송은 묘하게 숫자랑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5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나비드의 급인 내비입니다. 언제 이렇게 또 4월이 다 지나간 거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4월은 아직 6일이나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봄날에 하고자 계획하셨던 일 남아 있다면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부지런히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알고 계시죠? 오늘의 주제는 못다한 그 말, 미안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과를 해야 할 일들 참 많잖아요. 근데 이 미안하다는 말에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제때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있으신 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은 나비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유튜브라는 매개를 이용해 그분들에게 미안함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부터 함께해 주시는 우리 멋진 분들 잠깐 인사 나누고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들 먼저 언급해 드릴게요. 란쟁이 TV님, 박남성님, 공한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필승27님 안녕하세요. 장르가 다양하네요. 난 재즈풍인데 하셨는데 재즈 좋아하시나 봅니다. 저도 재즈 좋아하는데 첫 곡이 사실 옛날 노래긴 하지만 스윙 재즈의 곡이었으니까 아마 마음에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곰돌이 여우님, 안재성님, 또 다른 주홍님, 하리미님, 충주마운틴님, 부산갈매기님. 그리고 안재성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파라만주님 들어오셨군요. 팅커벨님도 안녕하세요. 자, 이춘복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인사 나눠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 보시고 떠오르는 얘기들 있으시다면 함께 적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안지성님과 하리미님, 충주마운틴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주 동안 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감사하게도 계좌로 제작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잠시 명단을 보여드릴게요. 조성남님, 한영준님, 청지기님, 민경필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앞에 이 카메라 앵글이 조금 뿌얘서 잘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증류수 보이세요? 짜잔. 네, 이게 우리 김선엽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세번 증류해서 순하고 맛있는 술이래요. 아직 먹진 못했습니다만, 네, 또 마음을 이렇게 선물로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포나코리아 식구들하고 좋은 날, 네, 흥을 돋구면서 한번 네, 마셔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 말미에 오늘의 주제를 알려드렸고요. 일주일 동안 나비드 팬카페 네이버 나비더스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받았지요. 오늘 급잇 코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좋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에도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여러분들 이 사과에 얽힌 짧은 코멘트들 올려주십시오. 부산갈매기님께서 후원과 함께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노래라고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란쟁이 TV님께서는요, 제 목소리가 정수라님 목소리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노래를 들려드릴 때마다 꼭한 번씩은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정수라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떠올려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공한수님께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칭찬 들으니까 오늘 굉장히 나리나리 개나리 같은 느낌으로 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리나 윈스님께서요, 오늘 처음 생방에 참여하신다고요. 노래 참 잘하시고 예뻐요 하셨는데요. 예쁘게 봐주시는 그 마음과 그 눈빛이 제가 너무나 좋다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뻐해 주십시오. 자, 이명국님, 하리미님, 청지기님, 충주마운티님, 바람한줌님, 곰돌이 여우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그대 안의 빛 나비데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심심하고 따분한가요? 아니면 하루가 힘들었나요? 그럴 땐 나비드와 함께해요. 세상 사는 얘기 모두 여기 있죠. 포근히 감싸드려요.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제 할머니이신 조을봉 여사님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제가 할머니께 범했던 죄송했던 일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30년 전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셨는데 저희 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을 겪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의 입장만 듣고서 어린 마음에 할머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편에 섰기에 저도 우리 엄마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 저 사이에 가벼운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할머니가 저희 집에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마냥 귀여워하던 손자가 버릇없이 당돌한 말을 하니 할머니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이놈아, 너는 안 늙을 줄 아냐?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셨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어요.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나니 아,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나이가 들고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엄청난 불효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하고 미안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 많이 늦었지만 이제서야 제 마음속에 있던 짐을 내려놓는 느낌입니다.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네요. 저희 선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옆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잠들어 계시는데요. 성묘를 갈 때면 저희 어머님 묘소 벌초를 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부모님의 산소도 반드시 벌초를 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사연자분께서 그빛내빛 방송과 또 나비드 노래를 통해서 힘든 세상살이를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방송을 통한 이 미안함의 메시지가 분명히 할머님께, 저 세상에 계신 할머님께 닿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고 또한 번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필님께서요, 사연 신청하신 분, 멋진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와, 이런 공감과 칭찬이 또큰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안재성님과 하리미님, 충주마운틴님, 바람한줌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님께서 오늘도 좋은 시간들 되시길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좋은 시간, 포근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들려드릴게요. 바람, 하늘, 바다님께서요, 어머니,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3월 28일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저 먼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갓난아기였을 때 시골집 마루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셨고 그 때문에 남들보다 키가 작으셨지요. 그러다 보니 곱사, 꼽주라고 놀림을 받으며 살아오셨어요. 고작 1m가 조금 넘는 작은 키셨지만 삼남 일녀를 낳아 키우신 어머니는 저희에게 큰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식에겐 항상 따뜻한 품을 내어주셨고 그 영향으로 저희 사남매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시련을 겪듯이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어머니는 하나뿐인 딸을 먼저 가슴에 묻으셨습니다. 남은 저희 삼형제는 어머니의 아픔을 잊게 해드리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얻었죠. 어머니는 손주들의 재롱에 세상 시름 없다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개성이 있고 인생관이 다르다 보니 충돌이 생겼어요. 13년 전 가족 간의 의견 충돌로 급기야 저는 더 이상 찾아뵙지 않겠다 폭탄 선언을 던지고 가족과 교류를 끊어버렸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살아왔죠. 물론 명절이 되면 저도 어머니랑 가족들이 보고 싶긴 했지만 언젠가 한번 볼 날이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다려주시지 않더군요. 3월 27일 평소처럼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동생 부탁으로 전화를 했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무너져 내렸습니다.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저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어머니를 뵐 수 있었는데요. 13년 만에 살아계신 모습이 아닌 영정사진으로 어머니를 뵐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왜 조금 더 일찍 오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뜨거운 눈물만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없는 죄송함이 가득한 채로 사랑한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조차 못하고 평생 가슴속에 무거운 돌아나를 얹은 제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경치 좋은 곳에 어머니 모시고 난 후 저희 삼형제는 지난 시간의 오해와 아픔은 서로 감싸고 안아주고 이제라도 자주 보며 살자고 화해를 했습니다. 요즘 저는 동생들과 주 2, 3회 통화를 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지 20여일 지났는데요. 어머니께서 남은 가족들에게 화합과 사랑을 선물로 주고 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큰 나무처럼 그늘이 되어주고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한없이 내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나비드님의 나무처럼을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바람 한줌님께서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법이죠. 후회 없도록 살아야 할 텐데 하셨습니다. SHY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요. 못난 나와 같이 살아준 마눌님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SHY님의 이 메시지를 사모님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죠? 충주마운티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요. 나비드 나무처럼 힐링 노래지요. 힐링되는 시간 되세요. 나비더스 화이팅 하셨습니다. 화이팅. 전건수님, 안재성님, 하리미님, 패트릭전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패트릭전님 지금 수업 중이실까요?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 들려드릴게요. 하리미님 사연이네요. 살아오면서 미안하단 말을 전하지 못한 단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10여 년 전 우리 곁을 떠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20살이 채 안 돼 장남인 아버지와 식을 올리셨고 하루 종일 농사일, 갯벌일 하시면서 저희 5남매를 키우셨어요. 게다가 할머니의 병수발을 하고 89세까지 장수하신 할아버지를 모시며 시집살이를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신 것 때문인지 어머니는 병치레가 잦으셨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수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몸져 누운 생활을 하셨지요. 병원에서는 간호사랑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집에서는 아버지께서 주로 간병을 하셨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약속이 있어 외출을 하셔야 될 때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늘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일 저에게만 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형 누나들도 있는데 왜 맨날 나만 부르냐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못돼 먹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의 투정을 받아주시던 아버지 마음은 어떠셨을지, 또 누워계셨던 어머니는 얼마나 한이 맺히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 쳐지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설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는 세상을 뜨셨습니다. 기일이 설날이 되게 하여 자식들이 제사를 모시는 손이라도 덜어주신 것인지, 때때로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남몰래 눈물 짓곤 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떠나시고 제 곁에 남은 형님과 누님들이 부모님과 마찬가지란 생각으로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엄마, 꼭 한번 만나고 싶고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많이 많이 미안해.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정작 마음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이기에 어떠한 투정도 불평도 다 받아주실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편하게 또 때로는 버릇없게 구는 때가 있죠. 효도라는 게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덕분에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리미님의 사연이었고요. 하리미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나비드님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란쟁이TV님이 저도 엄마 때문에 유튜브 한 건데 이 노래는 찡하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Mother, sweet mother of mine. 내 마음속에 다정한, 상냥한 엄마. 그쵸? 세븐스타님, 라디오 아나운서 하셔도 잘하실 듯하네요 하셨습니다. 역시 그 짬을 아시는군요. 예전에 라디오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뭐 아쉽지 않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9시에 만나 뵙고 있잖아요. 자, 무유창님께서 나비드님께서 전해주시는 사연 슬프네요. 나비드님의 노래 듣고 모두들 위로받고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딥블루님께서요, 나비드님 노래와 멘트가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연에 함께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니까 이런 또 따스한 채팅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람 한줌님께서요,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비드님 덕분에 세상을 즐겁게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외려 더 많은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홍식변님께서요, 똥기저귀 갈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님을 외면하는 불효하지 맙시다. 내 자식이 보고 배운 대로 내가 늙고 힘없으면 요양원 보내고 간병비로 자식들 간에 싸웁디다 하셨습니다. 그쵸. 그 보고 배운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조금 못된 자식들 보면 저도 속으로 생각해요. 나중에 다 돌아돌아 당신들한테 갈 거야 이렇게. 자, 다음 짧은 사연 함께 만나보실까요? 라비제주님께서요, 고양이 그림을 함께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꿈이 음악을 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꿈이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는 고향에 가셔서 살고 싶다 하셨는데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손녀가 그린 고양이 그림을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흐뭇해 하셨는데 그림을 그리고자 하셨던 꿈은 손녀가 그 재능 이어받아 물려받아서 대신하고 있네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좋은 곳에 태어나셔서 하고 싶으신 것들 모두 다 하시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림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보이세요? 사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중2학년 때 그린 그림이래요. 네, 사연자분의 따님의 실력입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할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잘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따님께서 할아버지의 꿈처럼 하고 싶은 것들을 살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곰돌이 여우님께서도 짧은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사람이 만나서 헤어지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거나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연인이든 친구든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이든 어떤 오해가 생기면 풀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 오해를 굳이 해명하고 싶지도 않고 가슴에 담아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절로 알겠거니 하고 말이죠.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제 잘못이기도 하죠. 처해진 상황을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겠지 이렇게 바랐던 마음이 후회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 사소한 일에서 이 오해, 시기, 질투 이런 온갖 종류의 감정들이 태어나잖아요. 눈 딱 감고 그냥 미안해 그 한마디를 건넸다면 우리 인생에 이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들과의 사이가 지금하고 또 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사연자님과 우리 모두 후회하면서 이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쉽진 좀 않겠지만 마음을 먼저 표현한다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화답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곰돌이 여우님께서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후원해 주셨고요. 사연과 신청곡 들려주시고 소원 이룬 것 같아요. 나비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신청곡까지 보내드렸어요. 란쟁이TV님께서요. 타이밍 진짜 중요한 듯해요 하셨습니다. 유수TV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우연치 않게 군가 부르시는 영상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청지기님, 이명국님, 하리미님, 안재성님, 충주마운틴님께서 감사하게도 후원해 주셨어요. 충주마운틴님께서는요. 힘내야죠. 모두 다 힘내야죠. 힘들지만 버티고 버텨야죠 하셨습니다. 무유창님께서도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정상님 짝짝짝 하셨네요. 최재호님께서 음색이 너무 좋으시네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낙화유수 꽃길님께서요. 주로 팝송을 들으시고 아바 그룹의 팝송을 듣는데 제 노래도 들으신대요. 대한민국에도 소중한 재능이 있으신 나비드님 같은 분 계시다는 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든다고 감동적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댓글에 더 감동을 받아요. 고맙습니다. 나카유스 꽃길님. 자 문뚝님 가즈아 노래 하셨습니다. 네잎클로버님 안녕하세요. 자 사연 들려드리고 나서 또 한 곡 띄워드릴게요. 울프님께서요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고3이었던 5월 학교에 재직 중이던 키 작고 뚱뚱한 서무과장이 운동장에서 한 학생에게 야 저거 절로 치워 이렇게 명령조로 지시를 하더라고요. 당시 남고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떨떠름하기만 했어요. 게다가 서무과장은 학교 이사장의 조카라서 평상시에도 독재자 수준으로 행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서무과장은 제 옆에 있던 학생회장 친구 이름 부르면서 야, 야, 저 새끼 잘라버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시발점이 되어 저희는 전교 학생 단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 내일부터 수업 거부다 강당으로 모여 이렇게 선언하고 즉각 행동으로 옮겼죠. 사실은 제가 중2였을 때 친한 친구가 조회 시간에 떠들었다고 체육 선생님이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에서 벨트가 끊어질 정도로 친구를 때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를 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 트라우마로 남았거든요.
나서서 도와주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수업 거부는 홧김에 던진 말이었지만 다음 날부터 저희는 정말로 수업을 거부하고 강당에 모여서 장기자랑도 하고 놀자판을 즐겼습니다. 서무과장은 협박도 하고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사죄도 했지만 저희는 막무가내로 서무과장에게 관두라면서 버텼어요. 당시에 체육선생님이나 학주선생님도 저희에게 약하게 엄포만 놓으셨고요. 설득을 하신 걸로 봐서는 어쩌면 내심 독재자를 몰아내준 학생들에게 고마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던 날, 교육청에까지 넘어가서 문제가 커질까봐 서무과장은 스스로 학교를 관뒀고 저희는 4일째가 되어서야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학교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 회자가 되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떠올려 보니 질풍노도의 정점에 다다른 철없는 학생의 한마디로 인해 중년의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40-50대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했던 때 직장을 잃었던 서무과장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피부도 하얗고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사셨을 것 같던 그분이 그 후로 어떻게 살아가셨을지. 후회스러운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서로가 좋은 절충점을 찾았을 겁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무과장님 하셨습니다. 충주마운트님, 청지기님, 안재성님, 부산갈매기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항상 아름다운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부탁해요, 나비드님이라고 써주셨네요. 그럼요. 맡겨만 주십시오. 문뚝님께서 우와 좋아요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그것만큼 보람되는 게 없어요. 최재훈님께서 시범적으로 10,000원 기부해봤어요 하셨습니다. 잘 테스트가 잘 들어갔나요? 최재훈님께서 채팅창 보이나요 하셨습니다. 저희 슬어피디가 확인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있던 그빛 코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나비더스 여러분들 덕분에 위로와 공감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못다한 그 말 미안해. 자, 미안해야 할 일이 없이 살아간다면야 참 좋겠지요. 근데 우리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너무 뒤늦게 진실이나 뭐 본심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쭉 들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미안하다는 그 말을 차마 전하지 못했던, 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진 않으셨어요? 자, 여기에 사람이 아니라 작은 식물의 미안함을 느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어느 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방송을 통해 시 한 편씩 알고 가자고요. 자, 마음에 좋은 글, 오늘은 정이랑 시인의 어느 날 문득이라는 시를 낭독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눈을 떠보니 선인장 하나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었다. 왜일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도대체 왜? 사람의 곁에서 훌쩍 떠나버린 것일까? 무슨 잘못을 내가 저지른 것일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 걸까? 며칠째 답답한 가슴만 움켜잡고 있다. 아프면 병원으로 가듯 꽃집을 찾아갔다. 햇볕과 놀게 하셨나요? 물은 주셨습니까? 이제야 알았다. 나의 무식함 때문임을. 나는 나도 모르게 가해자로 살아왔던 것이다. 나에게로 온 이후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던 것. 선인장에게 물은 주지 않는다는 편견으로 꿋꿋하게 나만 지금껏 잘 살아온 것이다. 아, 이를 어쩌나. 그래, 또 누군가에게 잘못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가시 없는 말이 그대에게는 비수일 수도 있었겠지.
참 미안하다, 그대여. 한동안 선인장 앞에서 성호를 긋고 두 손 가지런히 모아 눈을 감아본다. 식물을 가꿔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시를 읽고 보고 공감하셨을 겁니다. 나의 무관심이나 부주의로 인해 혹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죽었던 식물, 뒤늦은 미안함이 확 밀려오죠. 그것도 생명인데 내가 죽였다는 자책이 막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 곁에 머물다가 흙으로 돌아갔던 수많은 식물들에게 늦었지만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해보면서요. 지금 키우는 식물은 좀 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선인장 키우시는 분들 계시다면 선인장도 물 줘야 돼요, 여러분. 시인처럼 그렇게 말라 비틀게 두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요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 함께 해주셔서 기뻐요. 아까 최재호님께서 계좌로 후원해 주신 거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유창님께서요, 나비드님께서 부르는 노래 최고,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최고 매력적인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다른 주영님께서는요, 바쁘세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께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충주 마운틴님께서도 그렇고요, 하리미님께서도 분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JODDO님께서요, 아나운서 해도 되겠다고 목소리 정말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만 좋으시다면 계속해서 제 목소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숙0604님께서 팬미팅 하면 달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오, 달려오십시오. 제가 꼭 기억할게요. 자, 김종철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존재감 어필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나비드TV에서 열화와 같은 요청, 신청에 보답하고자 준비한 특별한 순서입니다. 급인내빗 라이브 방송에서도 2주 동안 이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청지기님 지금 보고 계시죠? 이 노래 커버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세요. 전선야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군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50년대에 이 노래가 발표되고 나서 힘든 고지전이나 이 전투에서 이 진중가요를 들으면서 힘든 상황을 이겨냈던 그 군인들의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막 울부짖는 음성을 기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신세영님의 원곡을 기반으로 해서요, 가요처럼 불러드렸어요. 자, 부산갈매기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나비드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고 갈게요. 충주마운드님 고맙습니다. 후원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아까 그 하리미님께서요, 신청곡이 커버송으로 나오는 건 나비더스 중에서도 선택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 노래는 눈물 나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또 해주셨었거든요. 군가 댓글에도 이 곡을 신청하신 분들이 꽤 계셨었는데 이참에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청지기님 잘 들으셨어요? 부디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란쟁이 TV님께서 제가 목소리 너무 좋다고 목에 보험 들어야겠습니다. 최고시네요, 음색이 하셨습니다. 보험사 어딜 찾아가야 되죠? 근데 목소리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굵어지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싶고 음성을 많이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지기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네요. 나비드님 감사합니다. 70년대 목책 시절 생각이 새록새록 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로 여행을 가는 느낌이라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나비드TV에서 들려드리는 커버송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는 곡들을 제가 선별해서 직접 편곡하고 연주해 들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추억 속으로 여행을 가는 그 기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유창님께서 super excellent 맞죠? 이게 너무 귀여운 이모티콘이 막 보이고요.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테스 형님, 라방 처음 들어와요 하셨습니다. 아이쿠, 잘 들어오셨어요. 처음인데도 이렇게 잘 들어오셨네요. 오늘이 1일이니까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최재호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최재호님께서 굉장히 자주 후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임스 본드님 오셨군요. 서방님님, 제가 서방님이라고 안 부르고 서방님님이라고 부른다고 저번에 그랬더니 닉네임 바꿀 거라고 하셨는데 안 바꾸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가수 없습니다. 미모, 노래, 감미로운 DJ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고퀄리티의 그 취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니즈를 계속해서 맞춰드리는 그런 나비드가 되도록 할게요. K하우스님 신청곡 해도 되나요? 하셨는데요. 그럼요. 댓글에, 네, 채팅창에 적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사이다TV님, 저도 처음인데 하셨습니다. 아이고, 처음이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오셨는데 제가 언급 안한 분들 계시다면 얼른 댓글 써주세요. 채팅 써주십시오.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는 게 얼마나 이 기쁨입니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10시 10분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쵸? 테스 형님께서요. 장거리 운전할 때마다 나비드님 노래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 서른 몇곡 묶은 그 커버송 메들리 이런 거 보시나 보다. 그쵸? 커버송 모음. 앞으로 원하신다면 더 많이 많이 묶어드릴게요. 청지기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내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코너 시작할 차례입니다. 내 빛, 로고송 듣고 올게요. 잠시만요. 내 안의 빛, 따라서 노래를 불러요. 밝고 예쁜 내 안에 빛 다시 찾아요. 나비들과 함께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요. 나비들과 함께 또 하루 살아갈 힘을 내보아요. 나비들과 함께 내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내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K하우스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스텝 여러분께서 적어 두었습니다. 테스 형님께서 혹시 콘서트 계획 없으시나요? 하셨는데요. 계획 있어요. 올해 안에 해야지요. 하고 싶어요. 하면 꼭 보러 오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님, 저도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계속해서 들어와 주실 거죠?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또 계셨는데 오영필님께서도 저도 처음이에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들어오셨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살면서 미안해라는 사과 얼마나 해보셨어요? 혹시 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좀 감춰두고 살진 않으셨어요? 어릴 때 친구나 형제들하고 싸우다가 화해하는 순간에요. 어른들로부터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이 있죠.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이라면 되게 엄마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말을 듣는 장남, 장녀는 속이 터집니다. 제 경험담이에요. 이 동생이니까 양보하라는 뉘앙스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싸움은 뭐 속전속결이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고 싶지 않았던 경험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자, 미안하다는 말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결코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일단 있어야 돼요. 신기하게도 미안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 좀 배이면요. 마음이 유연해지고 겸손함이 저절로 따라와요. 미안하다는 말은 누가 지고 이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자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 스치고 지나갈 때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내뱉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미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미안하다는 말 입 안으로 꽁꽁 숨기시면 안 돼요. 자,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봉황사님, 박홍기님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인사 나눠요. 최재호님과 지니비니님. 저도 처음이에요 하셨네요. 지니비니님.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최미정님께서도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그쵸. 안목이 있으시다. 좋은 거를 바로 이렇게 캐치를 하셨네요. 그리고 고영희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김성국님께서 나비드님은 시원하고 또렷해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이쿠, 잘 봐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시그널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어요. 자, 별별별님께서요. 늙은이도 봅니다. 아유, 마음은 청춘이신데 뭘 나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쵸? 자주 인사 나눠요. 테스형님. 미안하다고 해도 접해던 울 형이 생각나는 밤이네요. 아유 진짜. 아 형, 아니 미안하다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접해면 어떡해? 형이 좀 나빴다 그죠? 이 테스 형님의 얘기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랑 조금 안 맞아요. 제가 미안하다 그러면 속전속결로 상황이 종료된다 그랬는데 아, 때때로 그렇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자, 하리미님과 충주마운틴님 곰돌이 여우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나무님께서요. 신통방통 대단한 나비드. 할아버지 아버지 유행 노래에서 현재의 이 다양한 장르 감정 고음 처리 팝송 외국곡 일본 노래 뭐 광폭의 실력에 깜짝깜짝 너무 멋지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간에 제가 열심히 올렸던 노래들이 그래도 여러분들께 닿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고 뿌듯합니다. 자, 미안하다는 이 말이요. 상황을 이렇게 빠르게 모면해 주기도 하는데 함정이 될 때가 있어요. 방금 그 우리 테스 형님의 말처럼요. 이 남녀가 싸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배려해주고 져줄 때 자존심 버리면서 미안하다 사과하잖아요. 그럼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그렇죠. 왜 미안한지를 또 조목조목 설명해줘야 돼요. 그럼 또 뭐라 그러죠? 레파토리? 미안한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할 짓은 처음부터 하지도 마라. 이게 핵심인데요. 미안하다는 마음이 표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눈 딱 감고 제때 말하면 좋은데 그 시기를 놓쳐서 오해가 되고 미움이 자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국님께서요, 군대에 있을 때 유행했던 이 노래 유리창엔 비 하셨습니다. 그렇겠다, 그죠? 여러분들 유행가 그때 그 시절에 아, 이 노래 들었을 때 내가 몇 살이었지? 이렇게 같이 추억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봉황사님, 자주 올게요 하셨는데요. 자주 말고요. 예, 계속 빠짐없이 공백 없이 매주 수요일마다 오세요. 제가 약간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유욕이 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랑할 거니까요. 사랑하고 있고요. 자, 화목이님 처음입니다. 이런 유튜브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이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아마 보고 계시다면 느끼셨을 거예요. 다른 방송하고는 다르구나. 그쵸? 저희가 이 엄연히 작가도 있고요. PD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느 방송에 가서나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소통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때에 그래도 함께 더 공감되는 이야기도 듣고 유익한 정보도 얻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매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유창님 말씀 잘하시고 원곡 가수보다 더 노래 잘 부르셔서 기분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매번 방송을 13곡씩 이제 들려드리는데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여러분들 성에 안 찰 수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다면 그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수기낭자님 시원하게 잘 부르셔요 하셨습니다. 아유 시원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행님 환상의 목소리네요.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찬드리치님 수요일 가요 무대인가요 하셨는데 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요일 가요 무대로 하죠. 네. 나비드의 그빛내빛은 앞으로 수요일의 가요 무대인 걸로. 자, 이춘봉님 나비드님 구독자 20만 되어서 이제서야 구독해 미안해요 하셨는데요. 오 미안해 하시지 마세요. 이제라도 만난 게 어디예요. 앞으로 저는요 꿈이 좀 큽니다. 예, 앞으로 쭉쭉 계속해서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 나중에 지금 오늘날을 되돌아보신다면 지금도 일찍 구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서양숙님께서 나비드님의 군가 듣고 위안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남편분께서 군사고로 40년 전에 군사고를 40년 전에 당하셨대요. 이 을느리가 조사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군가 동영상 보다가 울었다고 동기 보고 싶다고 힘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제 그 군가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군인을 곁에 또 두신 가족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가 되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랬습니다. 안재성님과 충주마운틴님, 이철민님, 부산갈매기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님 100만 가자 하셨습니다. 딥블루님께서도 구독자 100만 가자 하셨습니다. 가야지요. 가야지요. 자, 잘못을 했거나 뭐 잘못을 안 했어도 예의상 분위기상 우리는 사과를 하죠. 도움을 청할 때도 죄송한데요 이렇게 말문을 열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한테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이래요.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쪽이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되면서 이 사과가 불리한 언어가 됐기 때문이에요. 사과를 안 하면 욕먹고 사과를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어려운 이유 이런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가 됐어요. 죄송하다고 사과를 안 하면 야 그냥 죄송하다 그러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렵냐?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요. 근데 또 사과를 하잖아요. 그럼 상황이 또 비슷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야, 알면 안 그랬어야지 왜 그랬어? 이렇게 또 욕을 먹는데요. 어떤 정답지를 선택해도 사과한 당사자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사과를 안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겁니다. 해당 글을 보고 누리꾼들은 죄송하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을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잘 사과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사과를 안 하는 뻔뻔함도 필요하다. 죄송하다 그러면 한없이 불리해진다. 이렇게 공감했다고 합니다. 씁쓸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자동차 딜러분이 계신데 그분이 맨 처음에 차를 저에게 이렇게 양도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차 사고가 나면은 그 현장에서 절대 죄송하다는 말을 남발하지 말라고. 상대 차주가 이제 일단 놀랐으니까 우리는 의뢰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나 보험사가 조사할 때 사고 직후 과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일단은 함구하라 이런 조언이었는데요. 나의 편의를 위해 뭐 아니면 언제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과를 거부하는 이 사회가 과연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과를 꺼리는 경향이 반복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진정한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라비제주님 열심히 달려 이제 기숙사 왔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끝나가는데 말이죠. 리나 윈스님 나비드님 워먼 인 러브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이제 오늘은 끝나가니까 끝까지 방송 함께해 주시면서 끝나면 바로 그 워먼 인 러브 제가 부른 커버송 있거든요. 꼭 들어주세요. 이철민님 사과를 거부하는 사회라 사과포는 들고 다니면서 하셨습니다. 네, 그쵸? 김셀8531님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상대방 배려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배려라고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청년들이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나무님 사과 용서가 아닌 상호 인간관계 존중하는 이 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재성님과 충주마운틴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님, 봄 아침 햇살 먹으면 백자가 뽀얀 속살을 수줍듯 비치며 울리는 목소리 같은데 또랑또랑한 울림이 더욱 좋아요. 저도 군가보고 팬 됐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군가보고 들어오신 분들,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잘 오셨고요. 군가 아니고도 나비드가 아 이런 노래도 하는구나 많이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종종 사과할 때를 놓치곤 합니다. 사과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해요.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건네기 전에 좀 주저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막 반대급부로 생겨나잖아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될 사과라면 제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과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 어떤 회사가요 호박즙을 팔았는데 곰팡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다가 한 달 후에서야 사과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뒤늦은 사과는 불신을 당연히 키웠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후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는 이미 의미를 잃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사과를 해야 좋을까요? 자,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꿀팁 네, 잘 들어보십시오. 쿨하게 사과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단 사과할 때는 앞뒤로 변명을 붙이면 안 된대요. 사과를 할 때는 뭐가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내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내가 잘못했어. 이 표현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과문 작성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단순히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위, 사후 조치까지 언급을 해야 잘 쓴 사과문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때는요 재발 방지를 약속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개선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용서를 청하라는 게 이제 마지막 수순인데요.
사과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못다 한 그 말이 아니라 제때 전하는 그 말, 미안해가 되어야겠지요. 진솔하게요. 자, 우리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가슴에 묻어두지 말자고요. 크리스님, 우와 하셨네요. 마음에 드셨습니까? 제가 그 예전에요, 데뷔하고 나서 모던록의 디바라는 수식어가 달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록을 좀 했었어요. 네,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들려드렸습니다. 하리미님, 충주마운틴님, 안재성님, 곰돌이 여우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짜잔. 서양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 잘 감사히 받아서 또 제작하는 데에 많은 힘으로 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못다한 그 말 미안해 라는 주제로 24번째 나비드의 급인내빗 함께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자, 다음 이 시간의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여러분, 수요일이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죠. 그래서 그에 맞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첫 직장의 기억입니다. 어엿한 사회인이 되기 전에 첫 아르바이트의 경험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 직장 다녔을 때 기억을 꺼내보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풋풋하고 어수룩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시면서, 자, 첫 월급 탔을 때 여러분 뭐 하셨었는지, 뭐 부모님께 용돈 드렸다, 아니면 뭐 빨간 내복 사드렸다, 뭐 여러분들이 아니면 갖고 싶었던 걸 샀다던가 하고 싶은 걸 했다,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직장 생활에 꿀팁 있으시다면 그것도 전수해 주십시오. 이 방송 보시는 사회 초년생들 계시다면, 혹은 사회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도움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이 방송 끝나고 팬카페 들어오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나비드 팬카페, 나비더스 검색하셔서요 들어오시고 사연 신청곡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 주제랑 상관이 없어도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 전하고 싶은 이야기, 위로받고 싶거나 축하할 모든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나코리아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아요. 자, 그럼 4월의 마지막 방송 마치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맥주는 거품님 너무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아쉽더라고요. 채미정님, 수요일만 라이브 방송합니다. 수요일 저녁 9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요. 자, 마지막 곡 이 노래 띄워드릴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편안하고 나비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따사로움이 가득한 5월 첫날에 여러분들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나비드 TV.